나바코리아에 나와있는 트림플링 듀포입니다. AOC에서 오늘 아쉽게도 4위를 기록하신 이장민 선수님을 모셔봤는데요. 이장민 선수님, 저는 얼굴 이런 거 보고, 달라붙은 거 보고 90년대 바디빌더 케빈 레브론이 막 연상될 정도의 그런 느낌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이제 이런 실루엣이 너무나 아름다운 체형인데, 보디빌딩 할 때 제가 특이하게 아마추어전에서 머스큘라를 잡으라 했는데 약간 클래식한 포즈를 잡았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적에 있었던 건지. 저도 이제 하도 이제 주위에서 저의 이제 체형에 대한 그 평가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솔직히 제 체형은 프레임은 넓은데 근육량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부족하다. 이렇게 하체나 이제 특정한 부위에 비해서. 그리고 아직 다이어트도 원래는 제가 이제 5월에 대회가 메인이었는데 부랴부랴 이제 4주 땡겨서 급하게. 그래서 스킨 상태는 제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제 포징이나 이런 거 부분에서 그나마 이제 조금 더 이제 보디빌딩, 정토 보디빌딩 보다는 저희가 이제 왜 80년대, 90년대 그때 이제 포즈를 많이 좀 참고해서 했습니다. 제가 질문이 너무 많은데 추가로 나중에 갈 때는 정말 머슬라디오 모시고 싶은데. 아, 편하게 하셨어요. 네. 추가로 저 포징을 하실 때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급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만 그 포징을 오래 잡았거나 아니면은 딱 그 좀 고정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포징을 자꾸 놓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게 왜냐면 이제 제가 노리를 준비한 게 아니고 저도 솔직히 뭐 체급 1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왜냐면 당연히 몸에 자기 몸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수들을 무시하면서 내가 무조건 1등 한다는 이런 자신감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노래나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이제 체급 1등 하면은 노래로 이제 그냥 이제 거기 나바에서 틀어주는 걸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기존에 이제 생각해냈던 포즈를 이제 그냥 하나하나 이제 짜짓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그렇게 이제 자유 포즈를 무조건 한다 생각하고 이게 만든 건 아니라서 약간 좀 조급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보디빌더로서의 계획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이걸 했지만 아마 이제 직장 생활이 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디빌딩 쪽으로 좀 더 올인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이제 저도 와이프랑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결혼 때문에 하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완전한 오픈 체급으로 가기 위해서 좀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보디빌딩 팬으로서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빠르면 내년 상반기고 아니면 이제 내년 이제 하반기가 될 것 같아서 올해 하반기는 결혼은 10월에 있어서 그것도 있으니까 뭐 9월 결혼이 10월인데 9월에 되어 나간다면 그건 나무도 없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뭐 시간 이장민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